게임은 진행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게임이 달고나 뽑기 게임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 흔히 그 달고나를 하든 뽑기를 하든 놀이터로 돌아가는 것인데 두 번째 게임 공간인 이곳은 어릴 적 아이들이 놀이터에 모여서 설탕 뽑기를 하는 모습이 컨셉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놀이터의 놀이 기구들을 보면 크게 느껴졌지만 성인이 되어 다시 보면 한없이 작아 보이는데요. 동화처럼 표현하여 동심의 세계를 담고자 했다고 합니다.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 안에 주어진 모양을 깨끗이 잘라내면 통과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 참가자들한테는 동심의 세계에서 느꼈을 법한 스케일의 벽에 있는 그 구름들 또한 크레파스로 저희가 작업을 했어요. 작화팀이. 그래서 크레파스로 동심의 세계를 잘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 아주 너무너무 유치하고 장난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짓과 목숨이 걸린 짓이라는 것 사이에 어떤 그 컨트라스트 같은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마찬가지로 이걸 웃으면서 봐야 할지, 저 사람들을 비웃어줘야 할지, 아니면 같이 떨리는 심정으로 조마조마하면서 봐야 할지, 막 그런 것들이 이 장면이 코믹인지 호러인지 그런 느낌을 그 연출적으로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뽑기가 그 실제로 그 뒤에서 계속 그 뽑기 선생님이 뽑기를 이렇게 찍으셨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현장 세트에서 뽑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른 선배님들은 막 부셔서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새벽이는 캐릭터상 이제 주어진 거에 대한 이제 열심히 이제 담담하게 수행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친구여서 먹어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67번 성공. 정호연 배우는 모델 경력만 있을 뿐 실제 연기 경험이 하나도 없는 배우였는데 제가 오디션 테이프를 보내온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냥 거기에 그냥 이게 내가 찾던 새벽이가 여기 있었네 할 정도로 그 오디션 모습만 믿고 전혀 연기 경험이 없는 친구를 캐스팅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도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요. 이게 되든 안 되든 내가 이 아이를 누군가 앞에서 연기해 볼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정말 새벽이가 너무 매력적이었고 너무 좋았어요. 떨지 마 병신아. 그러다 걸리면 죽어. 지금 생각해도 너 의상 미술 CG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한 작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원래 회의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의상도 이 옷을 어떻게 입혀야 될지 사실 되게 감을 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오징어 게임의 대본은 펼치자마자 한 호흡에 읽혀나가는 흡입력이 대단한 대본이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첫 인상을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컬러가 그린색이 먼저 결정이 나면서 가면남의 컬러는 그린색과 보색이 되는 핑크로 가야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늘 그렇듯이 단순한 접근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컬러가 결정이 나면서 디자인의 경우는 모든 장면을 수용할 수 있게 기능적으로 접근을 했고 몇 번의 샘플링을 해서 완성됐습니다. 그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층에 있어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존재하지만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방식으로 단체복을 입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예전에 학교 앞 문방구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추리닝으로 제안을 했고 이 드라마에는 그린색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했어요. 난 사람 안 믿어. 이런 데까지 기어들어온 인간들은 더 못 믿고. 그게 네가 나한테 할 소리냐? 원래 사람은 믿을만해서 믿는 게 아니야.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믿는 거지.